고사리 명절 때마다 제사상에 올라가고 삼색나물,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이렇게 올라와서 전 국민이 먹고 비빔밥에 들어가고 뭐 별의별 데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고사리에 대해서 찜찜해야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물론 고사리를 먹으면 남자들의 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맞아요. 그거 말고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어떤 여사님이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종철 씨는 그 뭐 고사리 삶는 데에서 쥐가 안 산다고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제 귀로 들은 분명히 들었사옵니다. 네. 그 사람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나 본 얘기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고사리 삶는 그 골목길에서 냄새만 맡으면 3년 안에 죽는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이, 그걸 제사상에 올리겠어요, 우리가? 야. 매년 매 해마다 제사상에 올리는 것, 또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하는데 그런 몹쓸 나무를 그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고사리에 대한 그 찝찝한 마음을 좀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고사리 무엇이 좋을까? 첫째는 맛이 좋아요. 고사리 맞아, 좋아하세요, 김한석 씨? 네, 맛있어요. 네. 아우, 제주도 고사리는 달아요. 제주도 고사리. 예. 그래 맛있어. 해마다 제주도에서 이 봄비가 내리고 이럴 때 사람들이 고사리 따라갔다 길을 잃었다는 그런 맞아요. 실종 뉴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고사리가 사찰 음식의 대표잖아요. 스님들도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이 효능은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청열, 열을 내려주고 감기, 끌어올르는 기를 내려줍니다. 스트레스 많아서 머리 뚜껑 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고사리를 먹으면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고사리의 특징은요. 이 고사리가 채소인데 고단백 음식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건고사리, 건조된 고사리와 소고기 등심의 단백질 함량을 예? 비교를 해봤더니 자, 100g 중 건고사리의 단백질이 25g, 와. 소고기에는 15g. 물론 이건 공정하지 않은 비교예요. 얘는 수분이 빠진 건고사리고 얘는 수분이 함께 있는 소고기 등심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를 한 이유는 고사리가 드물게 채소 중에서는 단백질이 정말 많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못 먹고 살던 사람들도 산에서 고사리 캐서 먹으면 그게 스태미나를 북돋아주는 데 도움이 되면 됐지 스태미나를 떨어뜨리는 그런 채소는 아니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십시다.